우리가 눈이 나빠져 시력 검사를 하게 되면 한쪽 눈을 가리고 시력 검사표를 바라봅니다. 글씨나 도형이 그려져 있는 시력 검사표를 사용하거나 자동 굴절 검사기 같은 장비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이런 방식이 아닌 친환경적인 방식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은 바로 하늘에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존재하는 별, 이 별을 이용하는 것이죠. 먼저 소개할 방법은 우리가 잘 아는 북두칠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북두칠성을 구성하는 별 중 하나인 미자르를 사용해서 시력 검사를 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눈이 좋은 사람이라면 이 미자르 옆 다른 별인 알코가 있음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코를 알아채는 방식으로 검사를 한 거죠. 여러 문헌에 전해져 내려오는 방식이지만 가끔씩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도 알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른 방식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을 찾아볼 수 있는 검은고자리. 이 검은고자리는 직녀별이 있어서 친숙합니다. 이 직녀별 옆에 있는 별을 이용하는 것으로 더 더블 쌍쌍별을 이용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확대해보도록 하죠. 눈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한 개로 보일 테지만 눈이 좋은 사람에게는 사실은 두 개의 별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겁니다. 그렇다면 쌍별이라는 이름이 맞을 것 같은데 망원경으로 자세하게 관찰하면 사실은 쌍과 쌍을 이루는 총 4개의 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더블 쌍쌍별이 된 겁니다. 별을 이용해서 시력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